자, 이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전례 없는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야권은 조국 지명자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강하게 따질 예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16명에 달하는 만큼 검증 책임자였던 조 지명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정권을 무능 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 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1등 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 아닙니까?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 휴대폰을 걷어 포렌식 조사를 했던 일도 따져보고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대가 자체 조사를 거쳐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냈지만 야권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지명자가 1993년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자격을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죽창을 들자는 반일 선동을 통해 얼마나 의식이 편향된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가 결코 미래의 인물이 될 수 없으며 야권은 또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거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